오늘은 시간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뜻인가? 그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 된다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천국 갈 자격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이라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우리 중에 못된 놈은 하나님이 아예 잘라버리고, 우리 중에 그래도 말잘 듣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요. 심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격이 확실해지면 드디어 천국에 들어가게. 그 유대인식으로 믿는 게 훨씬 더 우리들에게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들에겐 말이 돼요? 우리들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도무지 우리 조건적인 우리들에게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해도 그왜 그렇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어야 되는지 이해를 뭐예요? 뭐 내가 네 보고 죽으라 카더나 뭐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가졌던 아니, 네가 뭔데 나를 위하여 죽노? 말도 안 돼. 도대체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그 조건적 사랑이 아닌 그 유대인들이 믿는 식이 아닌 그 정말 자기의 본심을 그 본심은 결국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그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라는 곳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드디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저는 이 에베소서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곧 언제부터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지구에 사람을 만들기도 전부터 창세 전에 아시겠죠?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는 그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보낸 당신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이 말이에요. 조건을 따지는 그런 조건적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막 그 말을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을 간단한 말로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말로 바꾸면 은혜 안에서. 은혜로 내가 이것저것 따져서 너희들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되는 그런 생각 안에서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줄 없는 줄도 몰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왜 아무것도 몰라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네, 태어나도 모르는데. 그렇죠? 우리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뭐요 하시려고. 자, 여기 보면 이건 희한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 인간이 믿기 힘든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흠이 생길 것을 뭐요?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면 뭐요? 창세 전에 구원의 대상인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어요? 흠이 어떻게? 흠이 생길 거라는 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흠을 없애 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시면 우리가 죄를 짓고 흠이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창조하지 말지.
만약 우리 인간들이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아주 심각한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그러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그러면 유산시켜버려. 왜? 우리는 흠 없는 애들 좋아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장애자가 될 것을 알았대. 왜 알았을까? 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뉴스타트 일부 강의를 들어보니까, 유전자에다가 뭐를 만들어 놔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딱 해놨어. 왜? 얘들을 이 지구상에다가 창조하면 얘들 암 걸릴 것이 뭐예요? 암 걸리겠다. 그래서 암 환자가 안 되더라도 암세포가 매일매일 뭐예요? 생길 거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세포 안에? T세포 안에. 그래서 암세포만 생겼다 하면 예상대로 생겼구나. 그리고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내서 암세포를 죽여서 없애게 돼 있고 또 얘들이 유전자가 왕창 꺼져가지고 암 환자가 돼도 그 T세포가 가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도 다 해놓은 거야. 조건적인 우리 같으면 그러려면 사람 만들어 안 만들어? 왜? 아, 만들어 놨더니 암 걸려서 고통받고 막 그래 사는 거 보면 만든 하나님도 괴롭가 안 괴롭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괴롭기 싫다.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은 그 인간들도 자식들도 괴롭지만 자기도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만들지 말고 혼자 살자. 하나님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시는 분일까? 암 걸릴 줄 뻔히 알고 장애자가 될 줄 뻔히 알아도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세요. 이렇게 병신이 나올 바에 하나님 왜 나오라고 왜 태어나게 하셨냐? 이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 나는 힘들겠다. 뭐 애들도 그 내가 만든 애들도 고생이고 나도 더 힘들겠다. 그럼 마 혼자 살랴. 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못 가져요? 그거는 조건적이니까 그런 마음을 못 가지죠. 왜? 장애자 아니라야 기분 좋고 장애자면 뭐예요? 싫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뭐예요? 조건적이고 사랑이 아니야.
장애가 있든 흠이 있든 말든 앞으로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해 놓으면 그 녀석이 흠이 생겨서 죄인이 되건 말든 어쨌든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지구상에 창조했어. 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상대로 아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그래 쌓는 인간이 돼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지. 그래도 어쨌든 얘들을 어떻게 해? 흠이 없도록 어떻게 해? 흠이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야. 네. 흠이 생기면 팽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흠이 생길수록 뭐예요? 더 불쌍하고 더 빨리 구원해야 돼. 그래야만 구원을 해야만 여러분 구원을 해야만 이 흠이 생긴 것을 어떻게 없애줄 수 있어. 자, 여러분. 이상구는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이상구 유전자 그렇게 열심히 안 돌봐도 돼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암 걸려서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 조건적 사랑인지 무조건적 사랑인지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유전자를 더 열심히 돌보고 계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흠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 사랑은 더하다 이 말이야.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시라면. 그렇죠? 예, 당연히 그래야 돼요. 나는 이상구 유전자를 더 잘 지킬란다. 왜? 이상구는 참 내가 볼 때 착하다. 내 말 잘 듣는다. 근데 얘는 뭐 아직도 뭐 하나님 믿을 생각도 안 하고 취미도 없고 아직도 뭐 별로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막 일찌감치 팽시키자.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상구가 안 믿어.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무신론자로 39년을 살았다 이 말이. 그런 하나님이면 누구하고 똑같아?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 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그 당시 상구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구상에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인간이 인간에게 흠이 생길 것을 또는 병이 생길 것을 다 아시고 창조했다. 그래가지고 만약 흠이 생긴다면, 예? 흠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뭐요? 없게 하시려고 창조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대박이지 대박!
네. 여러분 사실 이 정도 박수 가지고는 이게 여러분 이게 이미 결정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네. 야. 그래서 그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흠이 생긴 우리들을 자기의 뭐요? 아들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셨다. 언제?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래서 창세 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드디어 2000년 전에 자기 아들 보내서 뭐 십자가에서 그 계획을 완수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즉시 우리는 영생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죽어버리면 끝나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것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계획을 하셨구나. 그렇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는 칠 때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네. 여러분 복권 100억 원이 당첨되면 그 정도 박수 치고 말랍니까? 난리 나겠죠, 그렇죠? 100억, 우와, 100억, 우와, 예. 네. 너무 좋아서 밤잠도 못 자고 그 다음 날도 이야 할 텐데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은 100억짜리 100만 배보다 더 좋아.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래놓고 또 오늘 저녁 강의 끝나면 싹 잊어버려. 이것이 문제로다. 네, 이것이. 그래서 이거를 왜 우리는 이 조건적인 사회에 사니까 여기에 찌들어 가지고 금방 이 강의실을 나가면 또 조건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 나는 천국 가도록 이미 창세 전부터 결정되어 있다. 있었구나. 그거를 아는 그 기쁨, 그 감사,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선하심, 그렇죠? 그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속에 있는 그 힘으로 내 유전자가 팍 커져서 병이 날 수 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한 점의 주저함도 없이 그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맨날 이 자식을 천국에 보내 안 보내 자꾸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는 게 별로 기쁘지가 않아. 자식은 말이야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단 말이야. 자꾸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본다 이 말이야.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여러분
정말 사랑이 있는 부모라면 자기 애가 사고를 쳤어. 그러면 어떻게 무슨 수를 쓰든지 뭐예요? 걔를 그 사고를 친. 그래가지고 여러분 얘가 막 조폭한테 납치를 당했다. 그러면 부모는 뭐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자기의 납치돼버린 아기를 구하고 싶어 안 싶어? 그래서 이미 엄마 아빠는 그 자녀를 낳기 전부터 만약 내 자녀가 생겨서 내 아들이 생겨서 내 딸이 생겨서 그렇게 된다면 나는 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라도 그 내 자녀를 어떻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게 궁금. 그렇게 우리 인간도 그런 마음으로 아기를 낳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하물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서 예정하사, 라고 여기에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른 번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리, 뭐예요?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다른 번역 한번 봅시다. 여기도 예정하셔서. 이렇게 이제 예정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서 이것 때문에 이제 예정론이란 교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예정이라는 말 이거 별로 좋은 말 아닙니다. 예정이 아니고 뭐라고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예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좀 곤란합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그 계획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변할 수 있을 때 예정이라 그래요. 그렇죠? 변할 수 없을 때는 뭐라 그래요? 확정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확정이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런데 성경을 이제 원문을 보면 이거는 확정이라는 말보다 더 센 말을 썼습니다. 왜 이렇게 예정으로 번역을 했냐고 하면.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어 있다는 믿음이 없이 번역을 해서 그래.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와, 예정 아닌데? 이거는 뭐예요? 확정인데? 그래서 확정인 줄 알고, 성경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건 확정이 아니야. 확정도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 원문을 가장 글자대로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줍니다. 킹 제임스 번역법. 킹 제임스는 영국의 왕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라틴어 모르는 사람은 성경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천주교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규제를 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서롭지 못한 쌍놈들의 언어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네. 체포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교황이 온 세계를 휘둘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의 왕들이 교황한테 잘 보여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이란 나라는 항상 교황에게는 골칫거리였어요. 이 말을 잘 안 들어. 왜 영국 사람들이 뭐예요? 배짱 있어요. 기가 세요. 그래서 항상 뭐 교황한테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굽신굽신 하는 거를 참 아마 세계에서 굽신굽신 하기를 제일 싫어하고 내가 죽어도 뭐요? 싸우다 죽겠다 하는 그런 그 기상을 가진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어디를 보내야 돼? 군대 반드시 보내야 돼. 그래서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뭐요? 죽을 수 있는 남자가 먼저 돼야 돼. 그거를 제일 강조한답니다. 왜? 영국은 온 사방팔방에 식민지가 많기 때문에 항상 뭐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파견되면 국가를. 그러니까 왕족도 가요 안 가요? 왕자도 가요, 군대. 왕자도 군대 가서 뭐요?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가서 제일 위험한 직무를 다 수행하고. 참, 그런 면에서 멋지죠. 우리는 좀 권력만 있으면 뭐요? 안 보내려고 그랬었는데. 참. 자, 성경은, 그래서 이 킹 제임스, 그 영국 왕이 드디어 교황이 뭐라 그러든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말 영어 성경을 가지겠다. 그래가지고, 전쟁 칠 각오를 하고. 그러면 이제 교황이 다른 나라들을 예를 들어서 프랑스니 스페인이니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영국 치라 그래요. 그 각오하고 탁 이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하게 번역이 됐다라고 평판이 있는 건데 여기에는 뭐라 그랬냐면 예정이 아니고 확정도 아니고 뭐라고요? 프리 뭐라? 프리는 뭐요? 미리 창세전에 미리 사전에 이 말입니다. 프리 뭐요? 데스틴. 조금만 해보자. Destiny 하면 뭐예요? 운명입니다. 운명. 운명 같이 피할 수 없는 게 없어. 그렇죠? 운명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어. 운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운명적으로 오는 거라니까.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뭐예요?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Predestinated. 이제
Destinated. 이거는 과거형이죠. 그렇죠? Destinate 하면 운명지우다 이 말입니다. 운명지우다. Nated 하면 뭐예요? 운명지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되도록 운명을 지었다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어떻게 운명을 지었다 이 말이다. 그 네. 와,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상상을 하기가 힘들어서 너무 약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돼. Predestinated.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변경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구원은 뭐예요? 확실하다 이 말이야. 아주 겠죠. 확실하다. 그것을 진짜 여러분이 믿는다면 힘 나가서 안 나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 이런 게 다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난 가을, 지난 가을 이제 여기서 이제 서울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우리 차를 우리 소렌토를 이제 본부장님께서 운전하시고 저는 옆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때 단풍이 막 좋았어요. 그날따라 날씨도 좋고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예. 참 좋다. 이야, 너무너무 좋다. 그러다가 제가 저한테 좀 놀랬어요. 뭘 놀랬냐. 제가, 여러분, 이제 나이가 이제 뭐 한 2년이면 80이 되거든. 80이야, 80. 자, 양띠? 80인데, 예. 이야, 단풍이 정말 좋구나. 그러면, 30대, 40대 하고, 단풍 좋구나 하면 기분이 달라요. 30, 40대는 뭐예요? 이야, 좋다. 와, 너무너무 좋다. 80을 바라보면서 그 좋은 걸 보면 기분이 서글퍼져. 그렇잖아요? 예? 네? 왜 서글퍼져요? 이 좋은 가을 단풍도 내가 앞으로 볼 날이 뭐예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 그러면서 좋긴 좋은데 좀 서글퍼. 응. 예? 우리 양띠는 좀 달라요. 자, 근데 제가 나를 보니까 하나도 안 서글퍼.
그게 놀랍다 이 말입니다. 아니 시급한 게 정상인데 하나도 안 시급해? 왜 안 시급하게? 이거를 보면 서급해야 될 이유가 없어. 나는 이 대한민국 지금 미세먼지 뭐 어쩌고 저쩌고 오염이 어쩌고 해서는 그렇죠. 이곳을 떠난다면 뭐요? 진선미의 최고봉. 무조건적 사랑만 있는 곳. 그 정말 이 지구상에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뭐예요? 아름다움의 극치. 성경을 보면 이 지구는 다 없어진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뭐예요? 새 땅이 창조된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 가면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창조되면 이 지구로 다시 돌아오면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뭐예요? 그런 아름다움을 더 좋은 아름다움이 기다리고 뭐예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급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이거를 확실히 믿으면 하나도 안 서고파. 그건 이거를 믿는다고 캐스하면서도 실제로 내 것이 안 되면 여전히 서고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자꾸 배워야 돼. 배워서, 이야, 그렇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는 확실하게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뭐예요? 있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병원서는 수술을 하라. 근데 자기는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니까 수술만 하고 항암을 안 받고 뉴스타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강의를 자꾸 듣다 보니까 수술하는 것도 역시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또 수술 스트레스 때문에 내 면역력이 어느 정도는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수술을 뭐요? 안 받고 뉴스타트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저한테 질문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답변을 하려면 말이 좀 길어요. 예. 어떻게 되냐면 이 뉴스타트로 치유되는 것은 이 영적인 힘인데 이 영적인 힘은 뭐예요? 그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뭐예요? 주셨구나. 영생을 주셨구나. 그것이 내가 확실히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뭐예요? 힘. 그 생기. 그 힘 때문에 꺼진 유전자가 켜져서 나는 건데 수술하고 안 하고 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어. 오히려 수술 안 하는 쪽이 더 유익한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이론, 그건 이론이야. 그런데 우리는 뭐요? 감정이 있어. 수술을 하면 내 마음이 좀 놓일 텐데, 수술 안 하고 그냥 뉴스타트 하니까
불안해. 예. 네. 근데 불안해야 될 이유도 별로 뭐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 어. 근데 이제 그거하고 뭐요? 싸워야 돼. 그렇죠. 어. 그래서 이번에 자기가 지금 배구 선수, 지난번에 제가 배구 선수 얘기 안 했구나. 스트레스는, 악령이 스트레스를 자꾸 줄 때마다 우리는 배구 선수들처럼 어떻게? 탁! 막아야 돼. 막고 탁! 쳐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뉴 스타트는 이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 근데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된다면 수술하고 하는 편이 좋다. 왜? 수술은 항암 치료만큼은 우리 건강에 진짜 심각한 손상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뉴스타트 하는 사람은 수술하지 말라 이런 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환자 자신의 그 영적 상태 너무 불안하고 이게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잠 못 자는 게 건강에 더 나쁘다고 수술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잘 결정하고 수술하시려면 하고 뭐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어떤 힘을 받아서 수술 안 해도 마음이 충분히 뭐예요? 평화롭다. 그러면 수술할 필요 없지.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질문 그걸 제가 이제 답을 하려고 사흘째인가 턱 이제 열어보니까 질문이 삭제되고 없어.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으로 그 질문을 했다가 질문을 내려버렸을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에이, 뉴 스타트, 집어쳐. 병원서 시킨 대로 하지 뭐. 그렇게 결심을 해서, 그러니까 뭐, 이상구 박사님, 뭐, 답변 하나마나, 뭐, 아무 소용 없어. 질문 올린 것도 뭐요? 내려버리지 뭐. 이렇게, 이런 가능성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왜 그 질문을 내렸나를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알고 그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가면서 지금 이 뉴스타트에서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꾸 옛날에 그 열심히 무슨 산기도를 가고 뭐 하고 그때보다 훨씬 더 뭐예요? 마음이 편하고 옛날에는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하고 그러면 막 이제 소리치고 그런데 이제는 희한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마음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다. 수술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악화돼서 이 암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치자. 그런데 나는 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내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않느냐. 그거면 됐지. 그거면 됐지.
손해 볼 거 뭐요? 없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정도면 낫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뭐예요? 이 구원의 기쁨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능가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오면 되는 것이다, 이런 게. 성령이 오면. 예. 이런 상태를 진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근데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래도 악령은 가끔씩 뭐예요? 또 쳐들어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쳐들어오면 또 어떻게 하면 돼? 배구 선수 하면 돼. 네? 기도로, 노래로. 그렇죠? 철저히 방어를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방패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스트레스를 배구볼로 치지 않고 악령들이 쏘는 뭐요?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그 불화살을 뭐로 막아라?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방패로 막을 수 있다면, 그렇죠? 있다면, 내가 가끔 실수해서 넘어져도 충분히 이미 보장되어 있을 때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다가 아무리 해도 또 내가 실패했네. 야, 내가 이거를 내 힘으로 해내야 천국을 가게 돼 있다면, 지금 일어나서 또 하다가 보면 또 실패할 텐데, 그럼 일어나게 안 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야 일어나요? 우리는 이미 창세 전부터 뭐예요? 예? 네? 하나님의 흠이 생기게 돼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흠이 생긴 나를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미리 운명 지어 놓으셨다고! 그거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뭐요? 다시 일어설 수 있지.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네. 여러분, 그래서, 이야,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건 너무 약해.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운명 지어져 있는 아주 귀한 사람이야.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네. 이렇게 창세 전부터 그런 부담을 안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을까라는 뭐예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 의문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종교에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안 믿는 사람도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왜 고통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아셨을까? 이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셨고, 그러니까 그 우리를 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복구하도록, 흠이 없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운명지어 놓으셨구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알게 되면, 그러면 그렇지. 예, 네, 그러면 그렇지. 예. 네. 그래서, 배 물이 차도, 이거는 확실하게 운명 지어져 있는 거야. 예. 아시겠죠? 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우리를 이 지구상에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흠이 생길 것까지도 다 아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구상에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참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흠 있는 죄인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그 죄인이 돼서 정말 장애자, 불구자가 되어버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 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미 미리 운명지어져 있다는 이 놀라운 이 진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주님, 계속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진리를 속삭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확신이 생기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유전자들이 매일 켜지면서 매일 새롭게 치유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